하늘이 나 홍방장 총알은 아끼우리 됐나? 아 진짜 이러다가 또 총알 아낀다고 죽는 거 아니야? 자다다참 버려진 전망대 여기서 총알을 또 구한다. 저는 100일 이상 살 겁니다. 처음에는 무조건 100일로 가는 거야. 100일 생존하기가 니네 쉬운 거 같지? 아니야, 탐욕 때문에 안 돼. 항상 건강 상태 100%로 가야 되는데, 이 탐욕이 문제라고. 어? 설마. 북어 도라이야, 고맙다. 칼이다. 서바이벌 칼. 그래. 이거 아이가, 이거. 봤나? 어? 장총탄. 이한 발, 한발 때문에. 내가 살고 죽음, 인간의 살고 죽음이 이한 발에 결정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라. 이거 분위기 좋게 이렇게 딱 음악이 나오고 딱 끝나. 지금 시간이 14시.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밑으로 내려간다면 저기니까 그래. 저거 딱 좋아. 프리미엄 겨울 코트는 분명히 이 주변에 있을 것이다. 재수 좋으면 단풍나무와 자작나무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. 홍신께 현금화 고맙다. 홍신께 현금화 고맙다. 그래. 현금. 현금 좋지? 너는 분명히 한예슬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될 것이야. 어? 이리로 내려가는 게 맞나? 그러니까 물론 50.01%로 재수 없으면 뺑덕어몽 같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지. 그건 뭐난 모르지. 지복이지 뭐 지복. 야 운이 좋아. 이것도 염자가 하나도 안 걸렸어. 염자가 안 걸렸어. 염자 정도는 괜찮은 게 염자는 염자는 진통제가 많이 나와서 진통제로 치료할 수 있으니까. 진통제가 없다 해도 들장미 열매인가? 그거 먹으면 진통제 역할을 하잖아. 호호 참 이거 통조림 많아요. 근데 통조림을 딸수 있는 캔이 없으니 호호 문제로다. 염자는 잠 4시간 자고 자면 아 그래도 해결된다고? 그렇구나. 그래, 칼로 따도 되네. 그럼 연유를 먹자. 칼로 연유를 따서 저걸 먹어야겠어. 무게 때문에 안 되겠어. 좀 이따 배고프면 그때 먹자. 저 총알? 잘못 보았군. 이번에는 탐욕에 젖지 않겠네. 아니, 자네. 정말 탐욕에 안 젖을 자신 있나? 난 자신 있네. 벌써 세 번이나 죽었어. 안개다. 아, 안 돼. 뭘늘 그러셔, 뭘늘 그려. 총알? 아, 에너지바. 그래도 에너지바가 무게 대비 정말 좋은, 가성비 좋지? 당신 죽었어? 신이시여. 왜 나에게? 벌써 20발이야? 벌써 20발이라고. 이거구만. 내가 꾼 꿈이 한달 간다 그랬지? 내가 그랬지? 점쟁이, 아, 저기 꿈 해몽 거기서 그랬다고. 원래 일주일 지속되는데 나는 한달 간다고. 왜? 한달 가니까. 꿈이 그 꿈을 연달아 두번 꿨으니까. 무게 많이 나가는 것부터 먼저 먹어라, 홍방장. 알았어. 자, 이런 거 먹어야 돼. 알았어. 무게 0.50kg, 500g인데 이런 깡통은 빨리 먹어야 돼. 알았어. 내구도 아, 지금 벌써 이제 풀이구나. 풀이니까 0.25kg 되는 걸 갖다 이런 걸 먹자. 이런 걸 먹으면 피로도 괜찮고 안개만 사라지면
완벽합니다. 안개만 저 자고 올게요. 홍방장 바보 나와. 낭비라니. 지금은 낭비해도 되지.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. 자, 아직 뭐 문이 어디지? 아, 그 정신을 못 차리냐 자다 일어나서. 자, 현재 4일째 39분 생존 중입니다. 현재 온도는 영하 12도. 자, 저는 저기 밑으로 내려가서, 자, 총알은 지금 20발.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, 아, 더 빨리 내려가는 길이 있지. 자, 이리로 내려가면 늑대만 안 만난다고 했을 때, 여기가 지름길이거든. 아니면 이렇게 삥 돌아와야 돼. 그래, 그래. 저 끝에서부터 시작한다. 저 끝이 훨씬 유리해. 여기 다 뒤지면 30발 채울 수 있을 거야. 그리고 댐에 가면 40발 넘게, 한 35발, 최소 35발은 채울 수 있을 거야. 다 복구할 수 있을 거야. 내가 죽었던 지난날, 내 탐욕 때문에 죽어간 지난날 다 보상받을 수 있다. 홍방장, 넌 할 수 있어. 넌 위대한 생존자가 될 거야. 그래, 이거 이렇게 놔야 돼. 어려운 모드에서 365일을 생존하면 구조가 되는, 그러니까 배가 온다거나 헬기야 두두두두두두 날아와서 이보시오 365일 살았으니 당신을 구조해주겠어요 이러면서 막 깃발 흔들면서 내려와서 내가 딱 타는데 왜 이제 와요. 그러면서 막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패치가 돼야 돼. 샌드박스형 게임에서는 그런 목표를 줘야지. 그런 목표가 없으면 뭐 그잖아.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게? 조명탄. 총알을 안 쓰고 쫓아낼 수 있는 멋진 방법. 저는 진짜 아이템이 이거 없구나 아예. 아예 없네 아예. 병 따개 좀 줘. 병 따개 좀. 그게 좋긴 뭐가 좋아. 지금 병 따개 줘야지. 뭐 이런 동네가 다 있지? 저 2시간 자다 올게요. 웬만하면 안 깨면, 웬만하면 안 깨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다. 진짜 안 깨면 여기가 어딘지, 저기가 여긴지, 여기가 저긴지도 몰라. 그렇게 헤매다가 죽는 거야. 그렇게 헤매다가 안개만 끝나면 되는데. 9시간이네. 안개에서 이제 눈보라 폭탄 맞잖아? 그럼 이제 앞도 안 보이는데 눈보라 폭탄까지 맞으니 저 곰이 아닌가. 지금은 곰을 잡을 수 없네. 지금 곰을 잡는다면 아니야 아니야. 저 고기를 다 어떻게 할 텐가. 30kg가 넘는 고기를 탐욕에 젖어버릴 거야. 난 그 탐욕에 젖지 않기 위해서 저 곰을 놓아준다. 차례 탐욕을 부리려면 미스테리 호수 그 근처에 있는 어슬렁거리는 곰을 잡아서 탐욕을 부려야지. 여기서 탐욕 부릴 생각하면 그냥 망한다? 자, 주유소야! 이 주유소다! 여기선 탐욕을 부릴만해. 늑대 가죽은 여기서 가져가지 않는다. 무게 때문에 안 돼. 나 최대한 절제할 거다. 오, 탐욕 때문에 죽을 뻔했어. 최대한 절제해야 돼. 이건 절제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야. 욕심을 부리는 그 순간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. 자, 해안마을이지. 여기가 프리미엄 코트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. 그리고 여기는 안 뒤지는 게 좋아. 여기는 뒤져봤자 어차피 나오는 게 이런 거라서. 이런 거는 나중에 먹으면 되거든. 나중에 정 먹을 게 없을 때 여기로 다시 왔을 때. 근데 이런 걸 뒤지다가
그럼 총알이 나옵니다. 그럴 확률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뒤지지 않고 가는 거야. 프리미엄 겨울 코트. 프리미엄 겨울 코트는 아니면 겨울 코트. 작업용 부츠 별 3개짜리 필요 없어. 없나? 없어? 참, 뭐 어린이 신발을 갖다가 이걸 누가 신어? 사람이 격이라는 게 있지. 야, 물 빼. 변기물 먹고. 변기물도 떠야 돼. 그리고 신문지 없어도 되고. 여긴 다 뒤졌군. 별거 없었어. 설마 여기 구운 노루고기? 구운 토끼고기? 탐욕의 끝은 바로 여기죠. 여기입니다. 이샤! 바로 여기가 탐욕의 끝이야. 여기는 각종 아이템들이 있지. 총알이 나올지도 몰라.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총알. 총알. 미만 잡이라고 할 수 있지. 자, 총알이 나와라. 또는 기름. 아니면 프리미엄 겨울 코트. 또는 양털 스웨터 별 3개짜리. 야, 이 개. 욕하지 말자. 욕하지 말자. 그럴 수도 있지. 양털 스웨터가 안 나올 수도 있지.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니? 좀 너무한 거 아니니? 일단 무게를 줄이고 락커를. 이건 다 나중에 다시 왔을 때. 총알? 아, 물통. 붕대는. 붕대도 급할 때 없으면 진짜 짜증나. 아, 뭐야 저거. 힘들게 뜯었는데. 아, 이거 봐라. 여기 왜 이렇지? 여기 원래 해자인데? 여기 원래 해자인데 원래 이런 곳이 아닌데? 아니 이게 뭔 난리란 말이오? 잠깐! 통조림군. 내가 돌아 번지겠네. 이 웬 날벼락인가. 망했어 망했어 망했다고. 중성량 필요 없어. 성냥 따위. 말린 가죽 따위. 쇠고기 육포 따위. 붕대 따위. 총알은 결국 안 나오는 것인가. 53% 이거 먹고 바로 원래 안 좋았던 거 47%짜리 버려. 이렇게 아이템이 안 나올 수가. 와, 뭐 전부 다 인스턴트 식품이고 다 뭐 술안주고 다 이래. 날이 아닌가? 여기 원래 진짜 음식밖에 안 나오는 곳이었던가? 총알도 가끔 나오고 그래야지. 사람이 정이 있지. 이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21발 예. Yeah, 그렇지. 총알이 나와야지. 해자지. 도끼. 야, 이런 데다가 또 숨어놨어. 이 새끼 내가 못 볼 줄 알았지. 날만 눈에 불을 켜고 이만 지금 탐욕에 쩔은 눈으로 지금 다 쳐다보고 있어요. 뭔 지금 그래픽은 만화 그래픽이라서 잘 보이지도 않고. 저런 데다가 짱 박아 놓다니. 그리고 보통 카운터 안쪽에 이게 있을지도 몰라. 총알이
같은데 짱 막아놓거든. 얍삽한 새끼들. 방풍랜턴 몇 퍼센트? 91%요 이것은 내가 갖겠소. 이걸 분해를 내라. 좋아. 그리고 기름이 이만큼 나왔구나. 전나무. 이 전나무를 이용해서 난 수리를 할 것이다. 바로 이것이지. 그래, 정밀 수리 도구라고? 무엇이? 가끔 상자를 해체하면 그 밑에 총알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. 니놈 말을 들어보겠어. 나와. 날 탐욕에 적게 하지 마라. 44% 청바지. 가끔이면 말을 하지만 가끔이면 우린 이거 그거 있어야 되는데. 항생제. 항생제가 있어야 돼. 지금까지 항생제가 안 나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. 항생제가 있어야. 그래, 이런 거 부셔버려. 총알 나와. 총알 나와. 나머지 집을 다. 자, 나머지 집을 다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. 우린 바로 저기로 갈 것이다. 가장 해자집이라고 할 수 있는 저쪽 해안가 집 두 개. 그리고 저기서 총알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고, 만약 최소 한 발은 얻을 수 있을 거야. 그리고 바로 저 첫 토끼섬으로 들어갔다가, 토끼섬 들어갔다가, 아 저 시체 있는데 저거, 아씨 무게 때문에. 그래, 탐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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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자. 괜한 모험하지 말자. 저 가서 괜히 가죽 얻으려다가. 야, 오늘 날씨 좋아. 날씨 좋아. 영상 7도야. 이런 날이 자주 안 오는데. 오늘은 조금 피곤한 상황이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파밍을 완성해야 돼. 짐 같은 거 캐비넷에 놔둘 필요도 없다. 나중에 캐비넷에 놔두면 또 안 좋은 게, 캐비넷 하나마다 나중에 기억이 안 나서 다 해놔야 되잖아? 그러지 말고 나처럼 관리사무소 하나 잡아서 그쪽으로 다 집중을 하는 거야. 가죽은 가죽대로, 노루 가죽은 노루 가죽대로, 그 다음에 식량은 식량대로, 도구는 도구대로,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난 밑바닥에 깔아놓는 거야. 차라리 그렇게 되면 훨 낫습니다. 나중에 찾기. 템을 리스폰이 안 돼. 템을 리스폰이 안 되니까 이 게임이 어려운 거지. 동물은 리스폰이 되는데 템이 리스폰이 안 된다는 거. 언젠가는 결국 죽게 된다는 거.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. 자,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너네 월요일도 뭐. 뒤로 돌아간다. 지금 총알을 쓸 수 없어. 21발이나 있다고. 21발이나 안개구나. 와, 다 도착해서 안개니까 다행이다. 그래도 다 도착해서 안개라니. 근데 해안 고속도로 이쪽은 길이 좀 쉬워가지고 이 길만 따라가면 돼. 이 길만 따라가면 이제 큰 건 다 나오고, 나머지는 이 뒤쪽 한 칸 산 뒤에 또 그 길 따라가면 되고. 이렇게 안개가 심하면 늑대들도 나를 바라보는 그게 시야가 좁아져서 이 과학적으로다가 과학적으로다가
아이 쟤네들은 냄새 맡아서 안 돼. 엄마! 아! 야 이 개! 아 하지마! 아 일단 와 저걸 바로 옆에서 어 염자 아 건강 상태 봅시다 80% 옷 상태 봅시다 역시 칼을 가지고 있으니 맨손으로 싸웠을 때보다 훨씬 낫구나 어 칼이 진짜 저것도 내가 상태가 100%라 이 정도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으면 건강상태 100% 아닌 상태에서 맞았으면 진짜 툭 떨어져 이런 데는 뭐 별거 없어 이런 데는 뒤지는 게 아니야 예의상 놔두는 게 좋아 여기는 여긴 뒤지는 것보다 위에 쪽 지금 급한 거 옷만 뒤지면 돼 옷 내고 봤잖아 방금 옷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 이런데도 총알 한 개씩 딱 있는데 오늘 총알이 없네 프리미엄 아 프리미엄 에이 프리미엄 항상 기대한다 언젠간 프리미엄 겨울 코트가 나올 것이란 그런 희망을 가지고 로또를 기다리기 일주일 전에 마음으로 제게 언젠간 나오겠지 카고 바지 나도 있거든? 어? 칼이 아! 별 한 개짜리 내복이야 서바이벌 칼 야 저거 내고 금방 나네 뭐야 96%짜리 아니야? 아니 나 아까 수리해서 아 86%짜리 가자 옆에 집 하나 더 있다 어 NUCI야 고맙다 근데 나갔을 때 늑대가 있느냐 없느냐 저 집이다 빨리 가자 자 이 집이야 놈들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간다 여기 딱 약품 안 가져가냐고? 일부러 안 가져가는 게 있다니까 다 뒤져서 좋은 게 있고 설마 별.. 아.. 별 한 개 여기서 나오는 별이 중요해 별이 몇 개냐 랜턴 기름 중요한 것이죠 약품은 붕대 필요 없어 붕대 존나 많음 옷은 주로 이런 이제 장롱 같은 데 있으니까 프리미엄 오! 떴다! 별 두 개짜리 와 이러면 프리미엄 코트만 있으면 끝나네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내복이 이거잖아 근데 이건 맥스야 이게 지금 이 내복 중에 최고 그거란 거지 최고 내구, 아, 최고 기능이거든? 이런 거 이렇게 딱 어, 수리해주고 아, 나 이거 불 끄고 수리했어야 되는데 어? 뭐 하나 떨어뜨렸다? 이거를 기름을 채워주자 자, 기름을 가득 채워주고 아, 옷도 입어주고 한번 떨어뜨리면 옷이 벗겨지거든? 자, 뭐 내구도도 다 괜찮고 난 부자가 될 거야 조명탄 방울모자 내복 좋은 거 나왔으니 이제 양털 내복 아, 양털 스웨터가 3개짜리, 별 3개짜리 나오면 완벽하네 아!